우리가 숨쉬는 공기, 우리가 마시는 물,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살아가는 땅. 이 모든 것은 자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인해 지구의 평균 기온은 급속도로 올라갔고, 이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들은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의 시간은 조금씩 위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환경을 지키는 실천이 바로 지구를 구하는 행동.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은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교육의 필요성을 논의하였고,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생태환경 교육을 계획하였습니다. 5월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진행했던 캠페인 알리자 메이데이에 이어 제2회 환경교육주간을 맞아 2023 기후행동실천 캠페인 준비하자 준비를 운영했습니다. 개인 또는 학급 단위로 주어진 미션 실천 및 해시태그와 함께 참여 인증하는 다양한 온라인 캠페인부터 6월 3일에는 제주학생문화원 청소년의 거리에서는 제3회 제주환경교육 한마당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 찾아가는 그린북 토크 콘서트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왜 우리는 경각심을 못 가질까요? 굉장히 이미 벌써 피해를 보고 있고요. 6월부터 12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지구행 온라인 캠페인을 통하여 선정된 우수학급과 투명 페트병 자원순환 실천 시범 운영 학교를 직접 방문 진행되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데요.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생태환경 교육 차원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첫 시작으로는 학교 및 기관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였고요. 9개 교를 대상으로 투명 페트병 자원순환 실천 시범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외에도 도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제주바다 플라스틱 아웃 캠페인 또한 이오테우 해수욕장에서 열렸습니다. 이 모든 교육의 중심에는 이를 지도해줄 선생님들이 계신데요. 이분들 또한 생태환경교육 관련 배움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생태환경교육 선진 사례 수집을 위해 여러 곳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받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제주도 내 학생들을 위한 탄소 중립 실천 교육 자료와 습지 맵 등을 만들었는데요. 이는 학생들의 교육 자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8월 26일,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에 공감하고 생태와 환경에 대해 한 번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는데요. 채소한끼 휘말리기 위해서 제가 앞으로 열심히 활동할 거고요. 저희가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게, 여러분들의 목소리, 여러분들의 실천 어떻게 사용하실래요? 우리는 아름다운 지구를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같이 해나갑시다. 감사합니다. 토크 콘서트의 강사 3명은 지구를 구하는 진실한 대화, 지구 진담이라는 주제로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난 2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는 제주습지학교 8개 교를 선정하였고, 3월에는 제주습지학교 네트워크 창립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습지학교 네트워크 실무협의회를 거친 후 한국습지학교 네트워크 창립식까지 참석하였습니다. 제주, 경남, 전남, 인천 총 27개의 습지학교와 교원들이 함께하였고요. 제주도 학생들 또한 생태계가 풍부한 순천만 습지를 직접 방문 체험하였고,
습지의 기능과 생물들에 대한 내용을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아시아 습지학교 네트워크 창립을 위한 마지막 국제 워크숍이 11월 20일부터 4일간 제주에서 개최되었는데요. 이번 국제 워크숍에는 중국,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태국 등 우리나라를 포함한 9개국 습지 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하였고요. 이를 시작으로 아시아 지역 습지 교육 및 생태 교육 현장 방문 등 교류 활동은 앞으로도 꾸준히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습지학교 운영 계획의 일부로 제주 습지학교인 신래초 학생들은 저어새 생일 잔치를 기념하여 물새 관련 체험 및 탐구, 환경 정화 활동을 위해 인천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이어 올해 역시 제비 생태탐구 공동조사 프로젝트가 이어졌는데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비의 이동 경로 연구를 위해 제비에게 지오로게이터를 부착하였고 올해 4월 제비의 무사 귀환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기후 변화에 따른 제비의 서식 환경 변화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10월에는 기후행동 실천학교와 생태환경 동아리 학생들이 1년 동안 활동했던 내용이 담긴 생태환경 주제 탐구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를 함께하며 학생들이 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생각들을 배워볼 수 있었습니다. 페트병을 버릴 때는요, 라벨 뜯고 찌트리고 뚜껑 닫고 버려주세요. 우리 함께 해보아요. 미래 세대인 저희 학생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잘 지키고 보존해야 되겠다고 하는 활동으로 연결될 것이고, 여기 살고 있는 생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리고 생명에 대한 어떤 소중함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바다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주는 우리 제주 해변은 보호하고 보존해야 될 우리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자연을 다 같이 보합시다. 아이들 이번 체험도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자연의 대단함이나 지켜야 되는 이유를 소중함을 느끼고 이런 배움들을 앞으로 더 정의로운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한 해 우리의 아이들은 일상생활과 어우러진 실천 중심의 생태환경 교육을 함께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게 되었습니다. 지구는 어른인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후손들에게 빌려쓰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연과 인간 모두가 함께해야 하는 지구를 아이들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같이 지켜야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교육,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과 함께합니다.